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. 두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알아서 잘 듣고 계시죠? 따라오고 계시죠? 이제 설비 관련, 화장실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한번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는 덧방으로 갈까 했는데 결국은 다 털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게 뭐 저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타일이 이탈되기 시작한다 이런 데서 막 여기 불었었어요. 예, 타일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한 면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.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여기 똥, 예, 이 똥까지 다 띄신 거 보니까, 예, 여기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똥까지 싹 다 띄셨고요. 바닥은 요거는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는 느낌으로 가실 거고, 여기는 지금 저희 타일팀이, 이제 저희 팀이 아니고 고객님께서 섭외를 하시는 이제 타일팀이 들어오실 건데, 타일팀에서는 철거 안 해도 된다, 우리가 다 하겠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고객님께서 일단은 철거하는 길에 내가 하겠다 하셨고, 그래서 철거까지 다 해주는 타일팀이 또 존재를 해요. 그래서 부분 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타일팀을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약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,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인근 타일 매장에 가셔가지고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시는 타일팀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또 많은 자재 업체들이랑도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괜찮은 업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, 타일 매장도 이제 타일 팀 연락처가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좀 잘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모여 있는 타일 매장이 있어요, 그 지역마다. 그런데도 나중에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, 좀 기다려 주시고. 자, 그래서 일단은 걷어낼 거는 걷어내고 이제 둘 건 뒀는데, 한번 이쪽 안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? 예, 요게 이제 방수층이거든요. 요게 나왔다 그럼 아 방수층까지 끝까지 밀고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여기 이제 방수가 층이 됐는데, 그렇게 본다면은 요 하부까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파야 되죠. 예,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,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검정색이 나온다. 그럼 여기가 끝인 거예요. 예, 여기까지. 그럼 여기가 이제 방수층의 끝자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, 이런 건 좀 더 파냈으면 좋았을 텐데, 어떻게 됐든 간에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방수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액방을 안 하고 이제 나가셨고, 요 다음 우리 타일팀에서 오셔가지고 뭐 많이 쓰시는 마페이 아쿠아 디펜스 시공을 하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래요? 요거? 요게 지금 구멍이 좀 많이 나있죠. 예. 그래서 이런 구멍 같은 경우에는, 미장으로 해주시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, 만약에 미장팀이 없으면은, 예, 타일팀이라든지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좀 잘 메꿔달라고 좀 하시면 좋고, 그리고 이제 손이 진짜 이건 애매하다, 안 들어간다 그럼 이제 폼으로 좀 메꿔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위층에, 이 위층이 지금 저기였어요. 네, 지금 위층 화장실 보인 줄 알았더니 이 위층이 참 탑층이었다 여기가. 그래서 지금 위에는 구조물이 있는 것 같고, 예, 그 구조물 내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, 어떻게 됐던 간에 여기는 좀 잘 막아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메꾸라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거든요. 메꾸라. 그래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 메꾸라가 돼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손으로 돌리고 몽키 집어넣고 돌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메꿀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이제 그 간격이 생겨요. 어떤 간격이냐면은, 공식적인 시공팀 철거팀이 있고, 공식적인 시공팀 그 타일팀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 중간에 이런 애매한 설비, 어떤 얘기냐면,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젠다이를 만들겠다, 여기 젠다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조적으로 착착착 싸가지고 젠다이 이렇게 만들 텐데, 요 친구들이 쑥 들어와 버리지 않겠습니까? 설치가 안 되죠. 그러면은 서비스 니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비스 니플 요만큼 빼야 돼요.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,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 니플이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은 튀어나오는 것만큼만 세팅을 하셔도 괜찮고요. 가장 나이스한 거는 타일까지 마감되는 면을 생각해가지고 서비스 니플을 딱 빼놓으면 좋은데, 이 서비스 니플도 뭐 몇 미리 단위로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달아놓으시는 게 좋고, 요거는 설비팀이랑 타일팀이랑 말씀을 좀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제가 지금 한 번에 팍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, 여기 벽면이랑 저쪽 벽면이랑 이 기울기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마감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일단 타일팀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, 서비스 니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감을 담당하시는 타일팀이랑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그 중간에 누군가 여기다가 서비스 니플 하나를 박아놓는 게 좋다. 반세포 하시는 경우에는 철거팀에다가 뭐 요청을 하셔도 되지만, 저희 철거팀 같은 경우는 설비까지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랑 요걸 해주시는데, 요번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니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고객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. 타일팀 쪽에서 서비스 니플을 장착을 한 다음에 하게끔 하셔라, 이 말씀을 제가 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게 손상이 지금 저쪽은 돼 있어요. 그러면 요것도 빼가지고 다시 꽂아놔야 돼요. 네, 요것도 체크 좀 해주시면 좋고. 그리고 응가 같은 경우 이제 덧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간이 생기잖아요. 이 공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는 여기 좀 까가지고 기존에 있던 배관 쏙 뺀 다음에 다시 박아놔서 이렇게 올리는 게 이제 원칙인데, 요거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비는 겁니다. 그래서 철거랑 타일이랑 요 사이에 설비가 약간 비는 건데, 요런 것도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중간에 한번 들어오실 수 있게 한다거나 해야 되긴 하겠죠. 요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그냥 막 갖다 때려버리면 안 돼요. 이런 거.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, 가끔 이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? 요거 신설을 하면은, 요건 제가 영상에서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릴게요. 신설을 하게 되면요, 가끔 얘가
뽕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 다 넣을 거 넣어도 가끔 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안에 부속을 잘 넣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데, 빠지는 경우는 온수가 들어갔을 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얘가 노골노골해지면서. 그걸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.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빠지는데 얘가 점점 하다가 나중에 3일 지나고 5일 지나고 그때 빠져버려서 큰 문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, 신선을 하실 때 압을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압을 잘 체크해가지고 이제 여러모로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됐던 간에 네, 지금 여기 이제 단열재가 있는데 좀 까졌는데, 이런 거는 뭐 살짝 폼으로 어디 메꾼다던가 단열재를 다시 감싸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거를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턴키에 맡기시면 뭐 현장 소장님들이 뭐 이런 거는 그냥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, 그 중간에 비인 거 이런 거라든지 약간의 서비스 물품을 갖다 꽂아 놓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고객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, 간단한 거는 네, 그런 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좀 다 털어낸 상황입니다. 요즘 여기는 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조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, 여기를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, 여기를 털어내서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네, 변화가 있을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긴 하셔야 되겠지만, 사실 이게 도면에도 나와요. 그러니까 도면에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, 실제로 조적이 네,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털어볼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요거 분배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비팀에서 좀 한다고 보기 좀 어려운데, 보통 보일러 하시는 분들이 교체를 하세요. 제 팀은 분배기 교체까지 하는 팀이 있는데, 뭐 그거는 팀마다 좀 색깔이 달라서 예, 철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누수가 어디서 나오냐면요, 이런 데서 이제 나옵니다. 이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설치가 된 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수가 된 데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누수 전혀 지금 없죠. 그래서 이런 거 있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, 그리고 이제 누수가 있는 집은 여기 이렇게 예, 흔적이 있다거나 마루 쪽 장판 쪽에 예, 물고 현상이 있습니다. 요 전에 그 우리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? 30년 전 아파트. 거기에는 이제 그 현상이 생겼죠. 그래가지고 요거를 교체를 하셨어요. 고객님께서 지역 그 보일러 업체를 부르셔가지고요.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도 좋은데,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긴급하게 요청하셔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인근에 있는 우리 보일러 업체 대표님께 요청을 좀 하셔도 좋고, 타이밍상으로는 딱 요때 타이밍에 좀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는 당연히 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상태가 너무 썩었다, 녹슬었다 그러면은 교체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, 외관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랑 이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은, 여기에다가 마루를 먼저 깔고 가구를 얹힐 거냐, 가구를 얹히고 마루를 깔 거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, 저 개인적으로는 가구를 얹히고 마루를 꺼는 거를 저는 까는 거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. 왜냐면은 저 개인적으로 여기가 좀 숨구멍 포인트라고 좀 봐요. 그리고 여기가 또 누수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, 그래서 바싹 밀어가지고 마루를 깔았을 경우에 또 마루를 타고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? 타고 들어가면.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발견하면 또 마루 또 까야 되고,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건 개인의 영역이니까요. 그래서 그 턴키로 할 때는, 아니 내가 견적을 받아가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밑에까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기본적인 게 깔려 있어요. 그럴 때는 당연히 밑에부터 이제 깔아야 되는 그런 건데, 마치 돈 아끼려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밀어버리는데,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밀어버려서 그 나중에 가구를 올리는 거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냐? 뭐 작은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, 구조를 변경할 때 지금 밑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는 마루를 땜빵 없이 옮길 수 있다. 하지만 뭐 그것도 제압 조건은 있겠죠. 이런 부분은 옮길 수 없는 거.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면 장점이다. 대신에 색깔 좀 바뀔 수는 있겠죠. 햇볕이 들고 햇볕이 이제 들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,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마루를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설비, 이런 거요. 기존의 거 이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얘가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고무 바킹이 문제가 되는 거 있거든요. 그럼 고무 바킹만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. 이런 건 철물점 가시면은 사실 고무 바킹만 바로 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이 모듈 자체를 하나 파는데,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교체를 원하시면은 돌려가지고 빼신 다음에 테플론 감아서 넣으시면 큰 문제는 없고, 대신에 이제 내부가 동관으로 세팅되는 집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얘가 나사산이 있으니까 그냥 풀리면 좋은데 관 자체가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. 그래가지고 다 파가지고 그때는 이제 일부 관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, 이거 교체하실 때도 관 셀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직접 하시겠다 그러면은 관 상태를 좀 보시고, 근데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저는 한 번 경험했거든요.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서 그리고 주변 이웃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었냐,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는 요즘에 신형 있잖아요. 이 망치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벽에 붙는 거, 그러면 이 공간이 한 요만큼 정도는 더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를 신형으로 교체하셔도 좋고요. 이거는 뭐 개인 선택의 영역이니까요. 여기는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철거해달라고
요청을 제가 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네, 나중에 철거를 다시 해가지고 폐기물 한번 나갈 때. 아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버리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래서 철거 업체가 한번 들어와서 이제 연결이 되셨잖아요. 그러면 그분들한테 폐기물 중간에 보통 두 번 나가거든요. 타일 끝나고 한 번,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좀 많이 지저분한 거 쌓였을 때 보통은 마루 전에 한 번 또 해주시는 건 좋은데, 양이 처음에 철거할 때 많고 그 다음에 중간 폐기물 들어갈 때 목공이랑 타일 폐기물 보고 나올 때 많고, 그 이후에는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내에 있는 분리수거 하는 데에다가 버리셔도 좋고, 어떻게 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두 번은 나가요. 공사 끝나기 전까지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업체에다가 맡기셔도 좋고요.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안방 쪽으로도 한번 가보죠. 이왕 한 거. 안방을. 여기에는 아주 이제 덮방에 충실한 네, 그 현장인데, 기존 네, 벽을 사용합니다. 이탈 현상이 없었고, 철거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,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제가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요렇게 지금 깨졌죠. 예, 네, 요거 바꿔야 돼요. 그래서 토독토독 한 다음에 이걸 쏙 빼내가지고 얘가 다시 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설비 쪽에서 좀 해주시면 좋고, 만약에 이제 반세프로 하시겠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. 대신에 장비가 없겠죠. 예, 그래서 이런 거는 장비 있을 때 좀 하시면 좋은데, 이건 제가 고객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. 이게 손상을 입히셨네, 이런 거. 그리고 요거 얘가 지금 한두 개가 더 이렇게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얘가 아래 공간이 생기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이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잘 메꿀 수 있도록 여기다가 설비를 한 번 더 하시거나 아니면은 깔끔하게 어떻게 예. 그래서 얘 유가도 좀 깊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잘 박아 넣어야 냄새는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, 요 안에서. 그래서 요것도 덮방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일부 뭐 이렇게 까가지고 뭐 배관 넣고 본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타일팀에서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제가 타일팀한테 요청해보시라 제가 고객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.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거는 큰 문제 없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전선을 넣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. 혹은 여기다가 뭐 그 헤어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면도기 같은 거, 칫솔 같은 거, 전동 칫솔 놓고 이제 쓰시고 이제 열고 닫고 이제 하셔야 될 때는 여기서 까대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방향 보이시죠? 개인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나서요, 그냥 반세프 하시는 분들은 예, 철거를 예를 들어서 뭐 월, 화, 수 했다 그럼 목금은 이렇게 비워놓으시는 게 전 좋더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. 그래서 현장 좀 체크해보고 중간중간에 빠진 거 있으면 좀 예, 얘기도 좀 해가지고 채워넣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요. 나머지 공정들에 있어서는 뭐 딱딱딱 들어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제가 턴키를 하면서도 이게 스케줄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. 예, 서로 조율을 하고 뭐 맞춰 나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반세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심할 거예요. 그래서 기간을 1.5배에서 2배 정도로 저는 잡으시라고 보거든요. 여유 있게. 그래서 뭐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공사를 뭐 한 달, 두 달 해서 앞으로는 네, 10년, 15년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공사 기간에는 좀 여유를 갖고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러면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 현장은 지금 고객님께서 모든 공정에, 목공을 제외한 모든 공정에 대해서 직접 컨택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현장이고요. 제가 중간에 이제 잔소리도 좀 하고 조언도 좀 드리고 이렇게 현장에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해가지고 다른 팀에게 넘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셀프 하시고, 이게 반셀프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좀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확인도 좀 해보시고 네, 즐겁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